자, 2월 25일자 오늘의 이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일자 방송입니다. 남자 미용 유튜브구나. 와, 많이 털리셨네. 아, 저도 이제 탈모인으로서 이거는 이제 진짜 삼탈과 원형 탈모가 있잖아요. 소갈머리부터 까지는 탈모, 그리고 이제 베지터처럼 머리가 이제 3자 탈모, 그래가지고 아프터 이렇게 까지는 탈모. 근데 제일 극악이 아프터 까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거의 정수리까지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힘드실 것 같은데. 거의 헤이아치신데? 이걸 어떻게 살리는 거야? 근데 이건 진짜 흑채로도 커버 안 될 것 같은데? 뒷머리 올려가지고 앞에다가 이렇게. 어? 아, 근데 나는 이렇게 미용실 가가지고 이렇게 세팅하면은 그날은 버틸 수 있지만 이 머리를 스스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는 계속 돈을 써야 되잖아. 머리를 심어서 한 번에 큰 돈을 지출하느냐 아니면은 조금씩 조금씩 정말 중요한 날만 미용실 가가지고 머리숱 많아 보이는 것처럼 세팅을 하느냐, 그 두 가지 길인데. 아, 이분은 좀 심어야 될 것 같아. 되게 심하네. 가발은 아예 포기했을 때, 머리도 이제 피부니까 숨 쉬어야 되거든요. 숨 쉬어야 이제 모낭에서 머리가 한 가닥 한 가닥씩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가발을 써버리면은 숨을 못 쉬어요, 두피가. 그리고 이제 양면 테이프로 두피에다 딱 붙여야 돼. 그러면 그 두피에 딱 붙는 그 부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숨을 못 쉬어. 아무리 가발이 잘 나와도. 그래서 힘들죠. 여름에 어떻게 다닐 거야? 결국은 모자만 쓰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예 그냥 정말 뭐 두피에, 아니 머리카락이 거의 없는 시기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죠. 예, 심을 수는 없고 가발을 쓰고 다니던 아니면은 이제 그 이제 문신을 하건, 두피 문신. 예. 저도 지금 협찬으로 들어왔는데 아직은 그거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저는 지금 약간 흑채로 버티고 있거든요. 예, 제 미래 모습인 것 같기도 한데 저는 가발 쓸 것 같아요. 예. 인천시에 쓰레기 매립지 운영을 종료한다. 더 이상 버릴 곳이 없습니다. 계속 인천 매립지를 사용해야 된다. 서울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인천에서는 싫다. 우리는 2025년까지만 허용한다고 이미 수차례 천명했다. 서울 환경부와 같이 2,500억 지원해줄 테니까 혹시 쓰레기 매립지 만들고 싶은 다른 지자체는 없음? 다른 지자체들 너 같으면 하겠냐?
서울 어쩔 수 없다. 인천에서 계속 쓰레기 받아줘야 한다. 안 그럼 대혼란이 온다. 인천을 약간 쓰레기통으로 여기네요. 서울에서. 그럼 서울 니들 지역에 만들던가. 이런 상황이네. 그럼 쓰레기를 어디다 버려? 2025년까지인데. 그리고 이 쓰레기 매립지 때문에 인천 그 쓰레기 매립지 주변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그 원성이 자자해. 그래가지고 플랜카드 같은 거 심심찮게 볼 수 있거든요. 인천 돌아다니시면은. 인천 주민분들 좀 공감하실 거예요. 예. 인천은 좀 그러니까, 아니야. 인천에 이제 그만 버리고, 수도권에서 이제 좀 쓰레기통 역할을 해줄 지역을 찾아야 돼. 인천은 이제 여지껏 쓰레기 바지를 해왔으니, 다음 쓰레기 바지를 해야 돼. 그거는, 뭐, 추첨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 같아. 추첨으로 해야지, 추첨으로. 엄청 반발이 심하겠지? 땅값 떨어진다, 어쩐다, 뭐 하면서. 근데 받아들여야지. 제 생각에는 부지도 넓고 괜찮은 곳이 아까 김포 얘기 나왔는데 김포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김포랑 수원이 맞는 거 어때요? 김포랑 수원 반반 해가지고 김포 쪽으로 가고 수원 쪽으로 가고 반반 맡아가지고 한 15년 정도 맡아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데를 고르고 해야지. 약간 무슨 저 올림픽 개최국 정하듯이. 화성도 나쁘지 않은데 화성 좀 멀어. 입지가 괜찮고 솔직히 김포만한 곳이 없긴 하다. 예. 인천이 어깨가 많이 올라가가지고 좀 하기 싫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연애 참견. 아, 이거 오랜만에 보네, 이거 예능. 연애 참견. 여자들이 이거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여자분들이. 예. 사연을 좀 볼까요? 오빠, 나 차 살려고 하는데 버스 타고 다니는 거 지겨워. 차 있으면 시간도 아끼고 좋잖아. 700이면 사던데. 너 진짜 벌써 700이나 모았어? 생활비 쓰기도 빠듯한데 그럼 무슨 돈으로 사려고? 일단 오빠 돈으로 사고 내가 천천히 갚는 거 어때?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내가 갚는다니까. 오빠 변했어. 내가 다 해줘야 되는 거야? 사랑하면 돈이 아깝겠어. 근데 이거는 그 저기를 쓰면 되지 않아? 공증 같은 거? 공증을 쓰면 되잖아. 변호사 사무실 가가지고 공증을 써요. 언제까지 상환을 하지 않으면 법정 최저 이자율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가서 그것까지 써주면 되지. 네. 공증만 쓰면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적으로 가야지 이런 거는. 예. 저는 아무리 사랑해도 700만 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예. 말도 안 되지. 택배 상하차 근황 궁금한데. 택배 상하차 근황.
서울 송파에 있는 복합물류센터. 계약서도 없이 일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불법이라고. 안전사고 나면 본인 다치시고 작업 지연됩니다. 좀 더우시더라도 지퍼는 꼭 채우시고. 딱히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위험한 것들 보이면 그냥 다 피해 다니시면 돼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위반. 일용 근로자 안전교육 의무에 대해서도 지켜지지 않았다. 11톤 트럭 600개 상자. 1시간 하차 작업. 여기서 일하는 거 어때요? 아프죠. 여기 안 아픈 사람 없을 거예요. 근로 4시간마다 30분 이상 쉬어야 되는데 근로기준법에도 이게 위반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6시간 중노동에 최저임금을 받는다. 대학생, 50대 남성, 작업 중에 사망한 사례도 있고. 2015년부터 사망자가 154명이었고 부상자가 12,504명. 택배 상하차 까대기 하던 노동자 사망하고 난 후에 회사 측에선 계산한다 해놓고 시간이 흘러도 변한 게 없다고. 아하. 이런 것도 다 이제 로봇으로 좀 분류하고 그런 시스템이 나오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로봇으로 좀 대체됐으면 좋겠다, 이거는. 이거 우리한테도 중요해. 왜냐면 여러분들, 이분들 근로,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법에 어긋나는 것들 싹 다 수정하고 이분들 더 나은 대우해드리고 그러면은 우리 택배비가 또 올라요. 예. 충분히 지불할 의향이 있다. 이분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은, 그것이 곧, 뭔가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길이다 라고 생각한다면은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테지만 또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요, 분명히. 아니, 할 사람들이 이렇게 뭐 남아 돌고 넘치고 하는데 상하차 당장 빨리 돈 벌 수 있는 또 수단이기도 하고.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 돈 더 내고 싶지 않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자, 넘어갑시다. 갓길 지행 중인 승용차가 있습니다. 경찰이 따라붙습니다. 우측에 정차하세요. 죽어간다고요? 장어가 죽어간다고요? 야, 이거는 그냥 병맛이네. 넘어갑시다. 예. 네. 진짜 위급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장어가 죽고 있으면은. 야, 손흥민 허벅지 보소. 63cm. 장미란 72cm. 윤성비 67cm. 차범근 허벅지 78cm라고. 어마어마한 크기다. 이제 나올 허벅지는 괴물 중에 괴물. 이 로니 콜먼. 보디빌딩 고트. 종아리만 해도 55cm였는데 허벅지 두께는 무려 91cm였다고. 이거보다 더 쩐 허벅지가 있을까? 있다. 아, 이렇게 비튼다고? 좋네요. 예. 오늘만 차 두 대 박살낸 포트홀. 요거 진짜 개선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 포트홀 이야기 잠깐 해드렸는데 이거 뒤져요 정말. 예? 이거 제가 진짜 자주 가는 라이딩 코스 저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네이버 지도. 이거 미쳤어. 이거 말 안 돼.
자, 집에서 저기 뭐야 뭐 초지대교 아니 나는 인터넷이 왜 이거 왜 이런 이상하네 진짜 죽음의 포토를 보여드릴게요. 저 이번에 라이딩 갔다가 애들 4명 뒤에다 이제 달고 갔거든요. 강화도 괜찮은 꿀코스 안내한다고. 와. 가면서 지레피하게 했어요. 그, 우리는 이제 무전 헬멧으로 이제 소통할 거 아니에요. 무전으로. 디스코드 하듯이. 예. 자, 요렇게거든요. 자, 요 길이야. 자, 여기서부터 이제 뒤지는 코스 나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이 길이거든요. 갑니다. 쭉쭉 가요. 자, 여기 이런 데 잘 보세요. 자, 요런 데. 여기뿐만 아니야. 여기서부터 내가 기억을 한다니까. 가면 갈수록 심해져. 어? 여기는 메꿔놨죠, 지금. 예, 여기 지금 메꿔놨죠. 이거 언제냐면은, 찍힌 날짜가, 요게 작년이거든요. 예, 요게 작년입니다. 작년 10월쯤에 찍힌 사진인데, 이게, 저기가 다 뚫려가지고, 정말 그 세수대에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로 각진 포트홀이 생겨요. 각진 포트홀. 그냥 포트홀이라고 하면 조금 이렇게 꿀렁꿀렁한 곳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각진 포트홀이 생기면은 이건 진짜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어. 네. 죽어요. 가면서도 내가 이 길로 안내하는데 오늘 처음 온 친구들도 있고 한데 내가 그거 맨 앞에서 길 안내할 때 앞에 뭐 그러니까 좀 안내를 해줄 때 위험 요소들이 있거나 그러면은 맨 앞에 있으니까 시야가 더 넓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팀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앞에 과속방지턱 있어. 야 반대편 차 들어온다. 이런 정보를 좀 줘요. 그러면은 확인 하고 그러면서 같이 다니거든요. 근데 가다가 전방에 포트홀 있어 했는데 확인 또 있어 확인 야 계속 있어 야 조심해 야 2차선 들어가면 안 돼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만약 같이 가다가 누군가가 그거 밟아가지고 날아가서 사고가 나면 이게 진짜 대참사잖아. 저 길이 유독 심해. 그러니까 이 그 덤프트럭 있잖아요. 덤프트럭 과적하는 덤프트럭 이거는 한번 나라에서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빡세게 벌금형을 해가지고 줘야지 안 그러면은 이런 거 한번 밟고 정말 날아가서 사람 죽는 경우도 있다니까 이거 굉장히 심하네. 이 정도가 계속 쭉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 이거 여기로 또 오면 죽겠다 우리 다시는 여기로 오지 말자 그랬다니까. 아니 타지 말라는 건 그 논점을 훼손하는 이야기니까 그냥 저 무시하겠습니다 그거는. 예. 포트홀 피해 예방법. 밤에 운전하지 않는다. 가급적 1차선으로 주행한다. 작은 것들은 최대한 피한다. 그러니까는 이게 진짜 가본 길이 아니면은 정말 위험하단 얘기지. 저녁에 차들도 고속으로 다니다가 과속으로 다니다가 이런 거 하나 밟아가지고 휠 먹어버리고 거기다가 범퍼까지 깨지고 자동차 저 접지력 잃어가지고 예? 슬립 나가지고 벽에다 꽈당 박아봐요. 누가 책임집니까 그거?
유독 심해. 겨울 지나고 나면 유독 심한 것 같아요. 물도 많이 고여있지. 얼었다 녹았다 반복하지. 하다 보니까 거기다 이제 과적 차량들 너무 많이 다니니까. 전국에서 도로 제일 깨끗한 곳이 어딘 줄 알아요 여러분들? 제주도예요. 제주도. 제주도가 왜 깨끗하냐면은 제주도는 포트홀이 없어요. 제주도가 포트홀이 없는 이유, 화물차가 거의 안 다녀. 예. 보통 배 타고 이렇게, 예, 배로 이렇게 운행하고 약간 그런 식이라서, 네, 그런 느낌이야. 어, 이거는 좀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메꿀 필요가 있어. 그리고 누가 신고도 안 해요 저런 것들은. 예. 자, 다음 소식 봅시다. 불법 촬영물을 공유한 현직 군인 징역 11년 윤드로저. 불법 윤, 왜 윤씨야? 윤드로저. 어, 골드로저죠? 골드로저? 예, 윤드로저. 별명이 윤드로저인가 보다. 불법 영상물을 공유했다.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서 불법 성 착취 영상물과 피해자 신상 정보를 공유해 온 남성이 재작년 1월 21살이던 장모 씨는 신상 정보라는 텔레그램 텔레그램 비밀방을 만들어 가지고 성착취 영상물과 그 피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공유해 가지고 약간 제2의 N번방 이런 건가 보다. 어. 아, 근데 난 좀 이해가 안 가네. 왜 야동을 왜 이렇게 공유하고 그런 걸로 뭔가 서로 양질의 자료를 막 공유하고 그런 건가? 윤, 어? 왜 모르는 척 하냐고. 아니, 내가 몰라. 저는 그 국산을 별로 안 좋아해요. 화질 안 좋지. 뭐, 제대로 보이지도 않지. 예. 저는 약간 POV를 좋아하고, 그 포인트 오브 뷰거든요. 예, 포인트 오브 뷰 좋아하고, 저는 서양 좋아하고, 예. 저는 별로, 어. 어,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나 보네? 아, 진짜 모르겠어. 뭔가 여러분들 단서 하나라도 주면 내가 뭐, 아, 그거야? 라고 할 텐데. 그니까 이 윤드로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윤드로저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가 직접 찍으러 다닌 거야? 어. 그리고 그거를 이제 장 씨라는 사람이랑 공유를 한 건가? 아, 뭘 얘기하는 거야? 아, 뿌리고 죽었다고? 윤드로저라는 사람이? 이게 대한민국 남자들이라면 다 봤을 법한 그런 영상이에요? 모를 수가 없다고? 아, 진짜? 그럼 그 사람이 이제 영상 뿌리고 그러고 이제 그냥 수사권 아예 그냥 자기가 죽어버리면은 수사권도 없으니까. 와, 영상만 남아있는 거야. 헐, 종결됐어요. 아야, 근데 이건 얘기하지 말자. 왜냐면 이거 얘기하는 거 자체가 2차 피해야. 어, 이거 얘기하는 것 자체가 또 2차 피해라고 해버리니까, 이거 넘어가, 넘어가. 어, 이게 뭐 순수 궁금증이건, 몰라서 물어보는 거건, 어, 좀 민감한 얘기일 것 같아, 이거는. 또 상어 영상이네. 저 오늘 유튜브에 상어 영상 올렸어요. 예. 또 상어 영상이야. 장난 안 치고 상어 만났을 때 대처법. 어. 뒤에서 상어가 오고 있어. 상어 대처하는 방법이 뭔데?
대처한 방법이 뭐야? 돌아서서. 말했지, 물고기라고. 내가 말했잖아, 상어는 맹수 같은 애들이 아니야. 물고기야, 그냥. 물고기야. 물장구 치고 발악하고 도망가려고 개 발악을 떨면 상처 입은 먹잇감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도망가지 말고 천천히 돌아서 상어랑 아이 컨택하고 상어 머리 위를 세게 눌러서 보내면 된다고. 그래. 영화나 이런 참 그 매체들로 인해서 상어가 참 무서운 존재로 인식이 된 거지. 상어는 절대 인간에게 위협적인 그 애들이 아니야. 오히려 인간이 위협적으로 느껴야 되는 그런 바다에서 마주치는 애들은 해파리. 해파리나 약간 그 가시 이렇게 독 성분 들어있는 애들. 그런 애들 조심해야 돼. 해파리, 가오리 이런 애들. 절대 상어는 쫄만한 그게 아니야. 여기 나오네. 상어 좀 아는 친구네. 상자랄이네, 이 친구. 얘네들이 시력이 거의 눈이 없는 수준이야. 냄새랑 감각으로 사는 애들이라서. 천천히 그냥 다가올 때 기다려서 코에 죽방 한 대 날리면 도망간다고. 경험해봤네, 얘는. 맞아. 상자랄이야. 난 좀 알리고 싶어. 상어는 그렇게 막 무서운 애들이 아니라고. 30대 남자 비만율. 30대가 제일 뚱뚱할 때 나이네. 남자가 51%, 여자가 19%. 야, 여자들 비만율 적은 거 보소. 와, 이거 좀 충격적인데? 이거 2022년 자료야? 와. 19%대네. 야. 남자들 좀 충격적인데? 이게 통계가 보니까 60대, 70대, 80대 이상 가면 10%대로 떨어지네. 남자가 노년, 완전 노인으로 가면 이제 지방 함량이 떨어지나? 쪽 빠져버리네, 그냥? 아니면은, 이쯤 돼서 죽나? 지금 바로 써먹는 간단한 마술. 오, 마술 트릭 공개네? 동전으로?
한 남자만 쳐다본다. 뭐야 뭐야 뭐 다음 장면 어떻게 하시는 건데? 많이 봐야 되는 이유. 이와타 유키. 아, 전국노래자랑 청라에서 한다던데요? 저 거기 나가볼까요, 여러분들? 전국노래자랑. 어 그래 하네. 우리 동네에서. 요것도 아, 예선 심사는 3월 7일 목요일 날 청라 블루노바 홀. 랄프야, 네? 요거 예약 좀 해놔라. 우리 저기 예약 이거 저 예선 보러 가자. 어, 요거 하자. 이거 하자고. 어? 네. 왜? 네? 왜 왜? 아니 왜 왜? 왜? 하면 안 돼? 아니, 해도 될 것 같은데? 접수 끝났구만요. 23일까지구만. 뭐가? 접수. 아, 접수가 23일까지였어? 예, 예. 아, 그러면 어저께까지였어? 아니, 어, 그저께까지. 아, 선착순으로 모집하는 거야? 아. 아, 1등 할 수 있었네. 아, 까비. 에이, 아깝다. 어. 현장 접수도 된다고요? 아, 현장 가능하긴 해요. 어떻게 하는 거야? 가야죠, 현장에 가서. 아, 그, 오디션 보고 합격하면은 아마. 현장 접수는 뭐, 그, 방송 당일날 하라는 거야? 예, 네, 당일날. 당일 12시부터 1시까지 접수 가능하네요. 예심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고? 예, 예심이 3월 7일이니까 3월 7일날 12시에 가가지고 접수하면 돼요. 오케이. 보여준다. 보여준다. 전국 노래자랑 레전드 편 찍어줄게. 자, 넘어가겠습니다. 진짜 하신다고요? 응, 나 진짜 할게. 기억해놔, 이거. 어. 스케줄을 잡아놔. 진짜 가게. 또 청라를 또 빛낼 수 있으면 또 해야죠. 어. 아, 저 일반인 윤태훈으로 참가할 거예요. 예. 청라 주민 윤태훈으로 참여해서 해보겠습니다. 부를 노래? 네. 아니, 노래로 해야지. 노래 뭐 그냥 뭐 발라드 같은 거 하나 해야지. 저기서 1등 하면 그것도 내 스펙 아니야? 전국 노래자랑 몇 회 1등? 아, 근데 좀 너무 그, 저, 약간 생태 파괴이긴 한데, 이게 뭐 인천 서구, 인천 전체에서 한다면 조금 내가 그럴 수 있지만, 인천 서구에서 노래 제일 잘하는 사람이면은. 150만 원 주는데. 일단 한번 해보자. 어. 전국 노래자랑이 조수로 보이냐? 그건 아니고요. 어.
한 달에 딱 한 번만 마실 수 있다면 치맥, 삼소. 이걸 치맥 고르는 인간이 있을까? 치맥 질려서 못 먹어. 삼소지 당연히. 당연히 다쿠지. 아니 한 달에 한 번인데.